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입니다. 1988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공통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운이 아니라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통적인 흐름만 참고 삼아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들어보시는데 불편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짝 뒤로 가기를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상반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펼쳐보았는데요. 기다리는 흐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흐름에 있어서 아무 결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에 대한 소소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양력 3월 달에는 너무 거창한 계획이었다거나 또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계획만으로 그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나와 뜻이 맞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실감하게 되시는 것도 3월경의 상황일 것입니다.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의 흐름에 일단 뛰어들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분들, 또 해외로 유학을 떠났거나 해외에 어떤 도전을 하시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역이민을 계획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월부터 5월 사이에는 상당한 안정적인 흐름이 보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행동으로 실행하시게 되는 상황이 보입니다. 5월달에는 좀더 전문성을 사회에 보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흐름도 보이고요. 6월달은 다소 좀 부침이 보이는데, 이제 상반기 중에서 6월과 8월이 여러분들께 고비가 있는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6월달에는 시스템적인 문제, 산재되어 있는 문제,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잠시 정체되어 있는 정체기로 확인이 되고요. 7월달에는 주변에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88년생 분들께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인데, 연초보다는 아무래도 4월과 5월, 6월에 그 운이 집중되어 있고, 6월과 8월에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 또그 문제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고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머리를 싸매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좀 답답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힘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8월의 상황에서는 이게 시간밖에는 해결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다음 금전이나 사업의 흐름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전과 사업 흐름,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흐름을 지금 펼쳐보았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조언이 될 만한 흐름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역시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의 흐름조차도 연초에는 부침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행운을 잡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치밀함을 연초부터 너무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부어 버리시게 된다면 뒤로 갈수록 지칠 수가 있습니다. 힘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연초에는 2월에서 3월의 흐름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헤어진다거나 이동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보여요. 3월에는 잠시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특히 어떤 오해를 받으신다거나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월에는 작은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포장을 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척, 자신의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불행을 행운으로 감싸는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5월에는 대인관계에서 사회적인 흐름은 부족한 게 아닌데, 5월에는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라는 것은 소통의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일이 결과 자체가 꼬여가지고, 사람들과 단절되거나, 아니면 다수에게 내가 외면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달부터는 운이 다시 이제 상승으로 변화가 생기는데, 7월달에는 보상을 위한 소통으로, 다시 운기 자체가 활력을 띠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8월 달에는 아주 순리대로 작은 소소한 대인관계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만 조금 마음고생을 하실 것 같고요. 그게 배우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으로부터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계실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제가 펼쳐봤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고, 또이 상황에서는 결속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 다수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단점과 계속해서 직면하고 도망다니기 급급하신 분들은 내가 계속 상황만 바뀌지 사실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만 다르고 같은 상황이 생기거나 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상반기 어떤 다른 곳으로 급하게 옮겼을 때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이겠지만 밸런스 카드가 지금 벌써 두 장이나 나왔는데 번호만 다르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서는 다수의 말을 듣고 내가 그 사람들과의 결속을 다져야 되는 상황. 그래서 날개를 열고 펼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것은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상황의 변동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듯이 자신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정기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날개를 펴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 도전을 하시고요. 거기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유동적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잘 듣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상반기 동안에 건강에 대한 이슈라든가 질병에 대한 이슈 또는 조심해야 될 만한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지를 펼쳐봤는데요. 개인의 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많이 가지셔야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월경에는 너무 먼 길을 떠나시거나 장거리 여행을 가신다거나 한쪽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이 생길 경우에 그 텀이 길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4월 달에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새로운 것을 공부를 하지 못한다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지레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상반기 연초에는 계속 용기, 조금 더 과감한 일을 버리셔도 되는데 다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거나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가실 때 그 텀을 너무 길게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게 된 나머지 소중한 것을 놓치거나 기회를 놓친다거나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7월 달에 그리고 8월 달에 여러분들의 균형을 곧 되찾게 되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건강 흐름에서는 상반기에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안정기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초에는 조금 놀랄만한 일도 있겠지만 크게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 후회할 만한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좀 더 조심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공통적인 성격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냥 먼저 좀 회피해버리는 성향도 있어요. 88년생 분들의 공통적인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고비가 있었다거나 어떤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상황이 연초에 벌어진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4월 하순부터 다시 정상 궤도를 찾게 되실 것이고 7, 8월 달에는 건강의 회복도 크게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달에 어떤 상황이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한번 또 뽑아볼게요. 전반적인 조언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분배가 아주 잘 되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그만큼 얻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상황을 계속 탐색하게 되는 상반기로 예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반기가 거의 저물어 갈 때 원하던 것을 결국에는 성취하게 되실 것이고 꽃 피울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용기를 좀 더 가져보시고요. 혹시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름 직전에 그것은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희망을 가져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